여러분은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삶?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삶? 아니면 고급 외제차 명품을 마음껏 플렉스하는 삶?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적어도 각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거나 자신의 목표를 이뤄낸 사람들이란 건 분명하죠.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사업 천재로 불린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K-POP의 역사를 새로 쓴 BTS까지 성공한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완벽한 천재들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즉 그들의 인생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농구공을 든 점프맨 로고 보신 적 있으시죠? 신상품 출시만 하면 우르르 달려가 오픈런 하게 만드는 이 사람, 바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런데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린 마이클 조던의 삶도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키가 178cm였던 고등학생 조던은 농구 선수를 하기에 큰 편은 아니었고 키 때문에 번번이 1군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기량 부족으로 팀에서 잘리는 수모를 경험했는데요. 그때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습 또 연습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키는 20cm나 더 컸고 시카고 불스에서 3번 연속으로 NBA 정상을 찍는 등 미국 최고 스타로 자리매김한 조던. 그런데 1993년 돌연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기 때문인데요. 코트에 설 때마다 아버지 생각으로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던은 갑자기 프로 야구단에 들어가는 등 방황을 하다가 크게 성과를 못 내고 다시 농구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귀 후엔 신인 때보다 더 혹독한 훈련을 거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조던은 팀의 우승을 거머쥐고 다시 전성기를 맞게 되죠. 나는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조던은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실패를 극복하고 항상 도전하는 자세가 성공을 뒷받침해 주었던 것입니다. 현대 그룹을 만든 고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세계 재산 순위 9위, 대한민국 최고 부자로 불린 그는 가난한 환경을 극복한 흙수저의 성공 신화로 유명하죠. 정주영 회장은 강원도 농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습니다. 농사일로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없다고 생각해 가출을 3번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후 부두하역, 막노동, 쌀 가게 운영을 거쳐 당시 큰 빚을 내서 자동차 공업사를 차리게 됐는데요. 불이나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허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멈추지 않고 자동차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현대자동차가 시작되죠. 당시 누군가는 뭐하러 저렇게까지 해? 하고 비웃었겠지만은 정주영 회장은 오히려 빚을 더 내서라도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건설업으로 성공하고도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무한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소를 차리기 위해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 찾아가 울산의 백사장 사진 한 장과 500원짜리 지폐만 들고 설득해 약 500억 원을 빌린 일화는 매우 유명한데요. 빌린 돈으로 단기간에 조선소 사업을 성공시킨 그는 특유의 패기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정 회장은 이봐! 회복이나 했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말을 남겼고 모든 일의 성패는 자세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는 사실 입양아로 성장했고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위기도 겪었습니다.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며 빈털터리가 됐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결국 IT 업계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또 BTS도 꽤 오랜 무명 시절을 겪었던 거 아시죠? 데뷔 후 주목을 받지 못해 소속사 대표가 그룹 해체를 생각할 정도였지만 피, 땀, 눈물로 만들어진 그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빌보드 차트를 휩쓰는 글로벌 대스타로 도약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그 일에 몰두했고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해 목표를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적어도 그들에겐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저는 누구냐고요? 글로벌 NGO 월드비전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명환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는데 힘이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긴급구호활동차 루마니아를 방문해서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난민 소녀를 만나기도 했고요. 집을 잃은 어린이들과 위로를 나누는 건 물론 자연재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에도 최대한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라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 거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성공한 사람들과 저도 조금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부터 완성형 인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태어날 때부터 NGO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자랐습니다. 미국에 계신 또 다른 어머니가 매달 15달러 남짓의 돈과 편지를 보내주셨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후원자 어머니는 당연히 넉넉한 생활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후 제 인생에 큰 목표가 생기는데요. 그분이 안 보이는 곳에서 절 도와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입학에서도 소위 꼴찌 학생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는 계속했지만 성적은 늘 하위권을 맴돌았죠. 대학원 시절 재적을 당해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남들이 1시간이면 이해할 내용을 3시간 동안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일 영어 테이프를 들어야 했고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건국대 생명과학과 교수를 거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아시아 최고 에이즈 전문가 등의 이력을 갖게 된 배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분야들을 다 알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명사들을 모셔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지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볼 예정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던 걸까요? 너무나도 궁금한 그들의 인생 스토리들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공유한 스토리들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 작은 날개짓이 더 나아가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첫 번째 게스트가 찾아와 주셨습니다. 뮤지컬계의 거장 우리 김문정 음악감독님 모셨습니다. 너 지금 틀렸잖아. 왜? 뭐가 문제야? 난 한 놈만 잡는다. 한 명만 틀리기만 해. 근데 이게 혼내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가까이서 뵈니까 네.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구나. 저 착한 사람이에요.